차량 협찬해주신 지프 분당 전 시장 고맙습니다. 오늘 두 대의 지프 차량 같이 리뷰를 할 거예요. 왜 갑자기 지프를 리뷰하게 됐냐면 제가 평소 취미가 뭔지 아세요? 네, 자동차 유튜브 보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지프를 서민의 지바겐이라고 표현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얘가 원조인데 서민의 지바겐이 아니고요. 부자의 지프가 지바겐이고 얘는 진짜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감성을 낼 수 없는 감성 끝판왕 지프죠. 요즘 이 지프에 대한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못해도 내 집 마련은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지프 랭글러 제대로 꼼꼼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이 하나 리뷰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할 수 있다는 거? 뿅! 지프 랭글러 하면은 다섯 가지 라인업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하이는 뭐고 어? 파워는 뭐야? 아니 루비콘은 뭐고 오버랜드는 뭐야 하실 거잖아요. 일단 투도어는 루비콘밖에 없고요. 얘는 하이탑입니다. 하이탑이 뭐냐? 수동으로 이렇게 탑을 여는 거. 이제 디디득 뜯는 거야 내가. 그리고 포도어는 루비콘이 있고 오버랜드가 있는데요. 포도어, 루비콘, 오버랜드도 각각 하이탑이 있고 파워탑이 있습니다. 이제 파워탑은 뭐냐면 소프트탑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사실 감성을 사랑하고 뭔가 오프로드를 사랑하는 분들은 수동인 하이탑을 많이 택하시고요. 아니 감성도 좋지만 아우 요즘 시대에 누가 그거 뜯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파워탑을 택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두 개 다 준비했어요. 오늘은 오버랜드 하이탑, 루비콘 파워탑 이렇게 두 대 함께합니다. 뿅! 아, 진짜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많이 봐주세요. 자, 두 대 모두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사실 재원이 같습니다. 2.0 터보예요. 2019년도에 풀체인지를 거쳤잖아요. 풀체인지 전에는 가솔린은 3.6, 디젤은 2.8이었는데 이제 2.0 터보로 통일. 근데 요즘이 약간 다운사이징하는 분위기라서 추세에 맞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크기도 같이 말씀드리면 전장이 4,885, 전폭이 1,895, 전고가 1,850이고요. 휠베이스가 3m가 넘어요. 3010입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그 준중형 세단과 소형의 그 사이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의 이 정도면 준중형 아니에요? 휠베이스가 3010이에요. 이 정도면 그랜저보다 넓은 휠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생각보다요. 실내 공간 막상 타보면 되게 넓더라고요. 얼핏 딱 보기에는 앞이 너무 크고 웅장해가지고 실내 공간 별로일 줄 알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휠베이스 엄청나더라고요. 그것 좀 놀랬고 그리고 이게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더 넓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엔진 좀 닫고 진행할게요. 딱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유튜버 뻥태기님한테 뭐라고 왔냐면 아나야 네 너 튜닝카 좋아하지? 네 하나 사라. 네? 지프인데 6천만원어치 튜닝을 했는데 6천만원에 판대. 대박!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프는요 진짜 튜닝카가 많더라고요. 튜닝을 많이들 하세요. 자 여러분 지프 랭글러 튜닝카 튜닝하고 나면 AS 기간에는 어떡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보통 튜닝하고 나면 AS 못 받는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이 지프 차주들이 제일 많이 하는 튜닝들 2인치 업하는 거 뭐 휠타이어 가는 거 이런 거는 지프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그 튜닝을 한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정식 센터에서 그 튜닝 하신 분들은 서비스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약간 이러는 거죠. 지프가 장사를 잘해.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튜닝들 한 차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무튼 6천만 원 튜닝한 지프를 판다고 뻥태기 오빠가 전화가 왔다는 거. 정말. 자, 이 지프 리뷰를 보다 보면 굉장히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막말로 승차감 쓰레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누가 집차 타면서 승차감 얘기해요. 자, 두 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휠 사이즈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오버랜드는 18인치고 루비콘은 17인치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오버랜드는 그 일반 도로, 그러니까 온로드 용이기 때문에 일반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루비콘은 진짜 말 그대로 오프로드 용이기 때문에 순정이 머드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머드 타이어가 들어간 차를 딱 타면은
일단 승차감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게다가 노면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스케이트를 신었어. 그러면 어딜 가야 돼요? 빙판에서 이렇게 달려야 좋지. 스케이트 신고 이렇게 아스팔트 이렇게 딱 나가고 아마 너무 불편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암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차량은요, 다 뗄 수 있어요. 뭔 소리냐고요? 여기 이렇게 경첩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나사 풀르면은 요 문짝 이렇게 푹 날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가능하냐고요? 얘 오프로드 차잖아요. 우리 막 사파리 가면은 막 이렇게 다 떼고 막 천장 다 날리고 이런 차로 이렇게 자연 경관을 이렇게 느끼는 그 감성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격에 이 정도 감성 내는 차는 지프밖에 없다고. 근데 가만있어봐.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떼보고 싶은데 야 이거는 사람 불러야 돼요. 이건 도구가 있어야 돼요. 저기 딜러님 도와줘. 자 누구세요? 아 저는 지프 분당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추현덕 대리입니다. 오 얼마나 되셨어요 근무한 지? 1년 2년 다 돼갑니다. 네. 오늘 왜 나오셨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왜 나온지 차량 지프 자동차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니요, 문짝대로 나오신 거예요. 아, 문짝 좀 떼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트렁크를 하려고 합니다. 트렁크를 보면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집차 이래가지고 정말 옵션 1도 없는 차량을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어머, 후방 카메라 있고 난리. 요 사이에 숨어 있어요. 쟤도 이렇게 사이에 딱 숨어 있어요. 요거 신기하고요. 그 트렁크 열리는 게 상당히 신기합니다. 요렇게 잡고 요렇게 하면 짜자잔. 약간 오븐 렌즈 열리듯이 열려요. 그리고 위는 어떻게 여느냐? 위는 또 희한하게 위로 이렇게 열려요. 와, 트렁크 공간의 끝판왕.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롤바가 이렇게 위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다 날린다는 거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얘를 다 날리잖아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장점은 정말 완연한 의미의 오픈이 된다는 거. 뚜껑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날리니까. 대신에 이 날리는 부분들의 마감 부분은 이렇게 막 정말 고급 세단처럼 이 안쪽이 완벽하게 막 마감이 깔끔할 수는 없어요. 왜? 이건 날리는 부분이거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풍절음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장단점이 확실한 차입니다. 세단 같은 느낌의 조용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진짜 불만족하겠지만 나는 오프로드 감성이 있어. 뭔가 옛날에 집차에 대한 그 감성이 있어. 이런 분들은 완전 행복하게 탈 것 같은 차예요. 어우, 트렁크 공간 엄청난데? 쉬었다 갑시다. 우와. 여러분, 알고 리뷰하는 거하고요. 아는 걸 눈으로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와, 정말 도어를 뗐어요. 이제 이 차로 운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답변을 드리면 그 사파리 차처럼 여기에다 이제 롤케이지로 해가지고 안전바를 설치하면 가능. 완전 인싸 되는 거죠. 요즘에 웬만해서는 1억 미만 차 끌고 나가면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요. 진짜 너무 다들 눈들이 높아져가지고. 근데 얘는 쳐다보겠다. 진짜. 인싸력 충분한 차네요. 엄청납니다. 자, 이제 실내 리뷰도 좀 해드릴게요. 뿅! 자, 이번에는 실내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오버랜드와 루비콘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두 대 실내의 차이점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루비콘인데 보면 레드로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오버랜드는 블랙이에요. 그리고 두 대의 차이. 여기 시트에 하나는 오버랜드, 하나는 루비콘이라고 써 있다는 게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실내는 좀 많이 클래식한 편이에요. 바늘 계기에 진짜 실제로 바늘이 들어있는 정도. 요 정도로 클래식한 게 특징이고요. 야, 기어봉이 두 개예요. 이게 남자로 따지면 쭈가 두 개. 카메라 건너편에서 제 친동생이자 카메라 감독인 산적이가 눈을 부라렸어요.
맞잖아. 추가 두 개. 네, 하나는 기어봉이 맞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2H, 4H, N, 4L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게 오토 파트타임 사륜구동, 그 다음에 오프로드에서 주로 쓰는 사륜구동 로우를 의미합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사륜구동으로 나오는 차들이 상시 사륜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내 집 마련하신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영상을 좀 만들려고 두 대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요, 요즘에 지프 할인 미쳤다며요. 막 20% 막 이런 얘기 들렸거든요. 요것도 진짠지 기왕 분당 전시장에서 차량 협찬 받은 거 가격 정책도 여쭤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하실 분들 채널 고정! 오늘 자주 봅니다. 문 떼는 거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렇게 버튼 누르면 툭 빠질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하나 이거 돌리는 과정이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감성을 넘어선 클래식을 넘어선 약간 옛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지프가 요즘 할인한다, 20% 할인한다, 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진짠가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아쉽게도 지금 보시고 계신 랭글러 차종은 워낙 인기도 많고 지프의 메인 모델이기도 해서 20%까지 할인은 안 되고 이제 랭글러 말고 이제 다른 차종들은 최대 20%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뭐 체로키 이런 거? 그랜드 체로키, 체로키, 뭐 레니게이드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지프도 진짜 장사할 줄 아네요. 이거 잘 팔리니까 할인 안 해도 팔린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얼마나 잘 팔려요? 랭글러 차종 같은 경우는 사실 입항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어쩐지 광고 문의도 안 들어오고 협찬 문의도 안 들어오더라. 진짜 잘 팔리는구나. 자, 그러면 할인 정책도 딱 정해져 있는 이 차량, 그럼 얘를 굳이 출고할 때 추현덕님을 찾으면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좋은 서비스적인 부분, 뭐 그런 부분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괜찮다. 이 아래 자막으로 전화번호 나가니까요. 네,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추현덕 딜러님께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집은 누가 사가고 어떤 분들이 사면 좀 좋을까요? 일단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개성이라든지 감성적인 부분이 요즘 차들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져 있는데 요 랭글러 차종에는 아직까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에서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좀 개성을 찾으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랭글러 모델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킬 사람 사라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되게 개성 있는 분들 이렇게 바이크 같은 거 타고 오셔서 보실 줄 알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시승하신 분들이 다 부부였고 아내분이 운전대를 잡아서 놀랐거든요. 여자들도 요즘 랭글러 진짜 많이 타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남성분들은 좀 특이한 차량이다 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화끈하게 결정하실 때는 좀 더 화끈하게 결정하시는 편. 요즘 여자들이 더 화끈하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더 꼼꼼하게 리뷰를 해드렸고 가격적인 부분도 얘기해드렸고 오늘 차량 협찬해주신 딜러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집 전시장이 약간 강남권 쪽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영상에서. 근데 제가 또 경기도의 딸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 되게 가까운데 전시장이 있어서 문을 두드려봤는데 흔쾌히 또 응해주시고 이렇게 차량 협찬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안녕. 뿅. 뿅. 네. 아, 눈부셔. 아,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군 헬기 지나가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자.